나는 어떤 이유라도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방임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 노인 학대도 노인 공격 예스.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. 사랑으로 만들겠습니다. 우려진 여러분 힘내세요.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. 집하이가 어머니 이름이 바세바였어요. 그 바세바에게서 훈계를 빌려 양육 받았다는 그 사실을 회고하면서 교훈의 자문 4장 말씀 중에 있는 안에 여기서 보면 계속 뭐 지키라 지키라 되게 많죠. 근데 가장 여기 중심이 되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. 지혜도 있고 뒤에서도 뭐 아들과 성인도 나오고 무릎 지킬 만한 것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되게 선배님들이 좀 많으신데, 그렇죠, 좀 많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따라가고 이렇게 뭔가 추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. 이렇게 돈도 좋아하지만 이 지혜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,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. 물질만 쫓아가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허허허허허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뭐 관계도 흩어져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몸도 병하게 되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양손에 다 지혜와 그 양손에 또 물질을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싶습니다. 우리 선배님들 말씀, 선배님들 생각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, 아니다 사도가 아닙니다. 그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바세바, 이 바세바는 다윗도 아니고 죄를 저질렀는데 이 바세바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어요.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. 그 아내를 뭘 모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걔를 치운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했길래 말씀이 나와요. 그래서 읽어봐. 바세바 지혜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지켜 보고
나 어디 가려고? 좋은 데 간대 엄마. 동경 나들이. 나들이가. 한 주간도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어르신, 예, 예. 어차피 좋은 곳에 가 계시니까 예. 정리 똑바로 차리세요. 예. 알았지? 예, 저 여인 지켜주려면 예. 어르신 정리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. 아, 예. 아셨죠? 예. 약속해. 예. 그리고요, 힘내세요, 어르신. 예, 고맙습니다. 네, 다음에까지 건강하세요.